우리 대표팀의 축구 경기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한 클릭수가 90% 이상 많이 나왔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죠. 물론 재미삼아 해본 집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 형성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과거 드루킹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포털 다음에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응원 사이트. 중국 응원이 93.2%로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접속 IP 대부분이 추적을 피하는 데 쓰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회 국가는 유럽의 네덜란드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이 20%였습니다. 여권은 대형 포털의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정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내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했고 공론의 장의 건강한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다는 거. 이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본부처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하겠느냐며 과잉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로 삼으려는 속셈을 모를 것 같습니까? IT 전문가들은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조작했을 가능성과 일부 네티즌의 장난이었을 가능성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